흡사 한반도 모양을 한 내현 저수지 너머의 산골마을. 이름도 어여쁜 은곡의 마을입니다. 어디 보자, 가을 곁에 뭔가를 열심히 수확하는 것 같은데요. 봄에는 이제 누에가 먹어야 되니까요. 이거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채취하는 거죠. 이른 봄부터 9월까지 열심히 누에를 키우고 나면 이제부터는 뽕잎의 계절입니다. 예전에는 뽕나무가 많아서 뽕나무 따라간다고 핑계하고 동네 총각을 뽕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그래가지고 뽕밭이에요? 그렇지. 우리나라 뽕밭 없었으면 인구 문제 컸겠네. 그렇지.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작업을 하니 소풍이라도 나온 마냥 뽕잎 위에 웃음꽃이 핍니다. 단백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뽕잎은 차는 물론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마을의 재원입니다. 엄청 신신해. 근데 저희들은 개별 농가에 돈 버는 소득이 아니고 이제 이 고령화돼가는 이 사회에 노년에 이제 공동원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운영비. 10년 전 산골 마을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을을 살릴까 고민 끝에 뽕밭을 이루고 누에를 키웠다고 합니다. 따고 씻고 사람의 수고는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가을 햇빛이 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가을 햇볕은 딸한테 주고 봄 햇빛은 또 며느리한테 준다 그러대요. 옛말에. 네. 며느리가 생기면은 가을볕에 내보낼 것 같아요. 봄볕에 내보낼 것 같아요. 조금 해로울 햇볕 같으면 가려주면서 같이 나가고 좋은 햇볕은 같이 맞고 네. 같이 나가야죠. 요즘은 그렇게 해야지. 뭐 옛날처럼 시어머니 노릇하면 대우 못 받아요. 그러면 내 맞는 말입니다. 봄볕만큼 강하진 않지만 부드럽고 좋은 가을 햇볕을 맞고 바사삭 뽕잎이 잘 말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걸 방앗간에서 곱게 갈면 뽕잎 가루가 완성되는 건데요. 이 푸른 빛이 그대로 나와니까 아주 잘 나온 거야. 아이고 좋아. 은곡의 마을 사람들은 뽕잎 가루를 넣어 떡을 자주 해먹습니다. 호박, 콩, 배추, 밤 요즘 밤 수확하잖아요. 밤 많이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 섞어서 하는 거, 그 떡 많이 하고 있어요. 뽕가루를 맵쌀에 섞어 가래떡도 하고 찹쌀에 넣어 찰떡도 하는데 오늘은 찰떡 당첨. 떡 왔다. 직접 떡메로 쳐서 찰지게 먹을 생각입니다. 오, 잘했네. 아이고, 고생하셨네. 네. 잘 됐어요. 이쪽. 뽕! 떡! 아주 박자가 닮았구만. 뽕! 떡! 아니. 뽕, 떡. 아주 호흡이 찰떡입니다. 가을에는 떡비, 이제 겨울에는 술비. 말도 살찌는 계절이라 그러듯이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해 고생했으니까 떡도 해먹고 이제 겨울 동안에는 조금 이제 휴식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떡 해먹고 나눠먹고 이제 동네 분들 이렇게 해서 하고 해요. 봄부터 가을 수확까지
땀 흘린 농부들에게 함께 나누어 먹는 가을 찰떡은 스스로에게 주는 맛있는 선물입니다. 야, 이장님 얼른 묻혀서 드려라. 이제 먹다가 다 못 먹으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이제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구워서 먹어요. 그러면 말랑말랑해지고 맛도 있고. 뭐 추억의 음식이죠. 이게 별미예요. 옛날에는 먹을 거 없었어. 그랬지만 지금. 많이 만들어 놓고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촌집 간식. 화룡점정 설탕 추가입니다. 맛있어요? 네, 봉거라. 보통 왜 핫도그 설탕 범벅해서 먹잖아요. 케첩보다도 저는 설탕 범벅해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찰떡 한 번, 장아찌 한 번 번갈아 먹으면 목매일 일도 전혀 없습니다. 육수 맛있겠다. 양지를 넣고 진하게 고깃국을 끓였는데 여기에 뽕가루 섞은 가래떡을 넣어서 떡국을 끓입니다. 마늘은 몸에 좋으니까 듬뿍 넣고요. 하루가 다르게 싸늘해지는 요즘 마을 사람들이 두루 나눠 먹기에는 떡국만한 게 없다지요. 와, 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식사합시다. 식사합시다. 네. 네, 식사합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뽕! 떡! 국! 떡! 이거 봄부터 벼농사를 지으려면 키우고 딸린다 거의 한 7개월을 고생을 해야 이게 생기니까 얼마나 고마운 떡이라고. 바로 가져가가지고 힘에도 해 많이. 이제 부러운 거 하나도 없다. 이야, 마음 부자네요. 마음 부자. 떡비는 내리면 좋죠. 이게 비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막 비가 와줘야 농작물도 크고 모든 생명이 물이 있어야 하듯이 떡비라는 거는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허탈하게 이 계절을 맞았으니 좋다 말아요.